파일 메뉴로부터 볼까요? 파일 보면은 새 문서. 새 문서는 새로운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문서로 지금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리젠테이션, 설문지, 그림, 그리고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뭐가 있는지 나중에 보겠습니다. 어떤 기능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메뉴가 있고, 수정 메뉴가 쭉 있죠. 있고, 보기도 이렇게 여러 개 있고, 그리고 뭔가를 넣는다는 의미죠. 삽입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이미지, 링크, 동식 쭉쭉 있고, 그리고 서식이라고 하는 것도 쭉 있네요. 있고, 도구. 도구, 음성 입력도 있네요. 음성 입력 한번 해볼까요? 이따 해볼게. 퓨전 테이블, 부가 기능, 등등 도움말 있습니다. 그런데 댓글도 있네요. 댓글은 문서에 왜 댓글이 있을까요? 이것도 같이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프린트, 인쇄하는 거예요. 이 녀석은 실행했던 것을 취소. 취소한 걸 다시 재실행. 이것은 서식을 복사하는 거네요. 그리고 보기, 확대, 축소하는 거고, 스타일이 일반 텍스트, 제목 등등등등 여러 가지를 써서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글자 모양이에요. 글자 모양을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맑은 고딕이죠. 맑은 고딕하고 이것은 글자의 크기입니다. 그렇죠? 굵게하기, 그리고 이거는 기울임이 밑줄, 글자의 색상, 그리고 더보기가 있네요.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뭘까요? 이건 아무튼 수정 모드. 문서를 직접 수정합니다. 제한합니다. 보기. 이건 어떤 의미인지 이것도 같이 나중에 봐야겠죠? 그리고 이걸 누르니까 위로 딱 올라갔네요. 그죠? 누르니까 메뉴가 나타났다가 누르니까 사라졌죠. 그죠? 자, 여기서 글을 쓸땐 똑같습니다. 우리가 쓸 때, 이제 일기를 쓴다고 생각해 볼게요. 오늘은 오랜만에 외가 집에 다녀왔습니다. 외가 집에 갔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모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수박도 먹고, 강아지랑 뛰어 놀았습니다. 저녁에는 피곤해서 밥 먹고 할머니랑 같이 잤습니다. 좋죠? 자, 이렇게 글을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이렇게 친걸 수도 있겠죠. 외할머니 얼굴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외할머니가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 링크가 있죠? 카피 링크 어드레스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이 사진이 있는 곳에 주소를 카피 복사한다 이 말입니다.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자, 외할머니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긁으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런 다음에 자, 어디 갔나요? 더보기에서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보이는 게 있죠? 이게 링크예요. 링크.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창이 뜹니다. 여기다가 보면은 외할머니라고 한 글자에 해당되는 이 만약에 검색을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가장 많이 찾는 페이지가 이두 페이지가 이렇게 또 추가해서 몇 개가 이렇게 구글에서 알려져요. 그런데 난 그렇게 하지 않고 방금 검색해서 가져왔던 주소 복사했던 것을 넣기랍니다. 자, 그러면은 나중에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외할머니 이렇게 아까 이 그림이 있던 페이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이퍼링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조금 더 이걸 간격이 좀 넓었으면 좋겠죠? 너무 촘촘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거예요. 이거 줄 간격이라고 하는 거 있죠? 줄 간격을 1.5
하면은 넓어지죠. 두 줄 간격 하면 더 넓어졌습니다. 간격이 아주 넓어졌죠. 그죠? 글자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이렇게 싶으면은 글자 색상을 이렇게 오렌지 색깔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좋죠? 그렇지 않고 외갓집이라고 하는 글자 뒤에 배경 색상을 좀 바꿔주고 싶다 라고 할 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어디 있나요? 어디 있는지 선생님이 못 찾겠다. 하여튼 배경 색상을 넣는 게 아마 있지 싶은데 지금 안 보이네요. 자, 이것을 글자를 키우고 싶으면 이 글자만 이렇게 조금 더 크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두껍게 할 수도 있죠. 밑줄을 끌 수도 있어요. 기울일 수도 있고. 그죠? 물론 색깔도 바꿀 수가 있죠. 아,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건 아닌 것 같아. 되돌려 실행 취소 하려면 이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실행 취소. 취소가 다 되죠? 취소가 됐습니다. 원래 돌아왔, 그들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다시 해보니까 뭐 그게 좋았던 것 같으면 다 재실행하면 다시 재실행도 되죠.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좀 감기가 왔어요. 미안합니다. 계속 기침을 하네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안쪽으로 놓고 싶으면 이렇게 들여쓰기가 됩니다. 들여쓰기도 할 수가 있고 들여쓰기의 반대편은 다시 꺼내기죠. 이렇게 또 할 수 있고 밖으로 끊어낼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점을 이렇게 줄 수도 있죠. 이것을 글머리 기호넣기라고 합니다. 글머리 기호는 여러 가지로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할 수도 있고 번호를 매길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1, 2, 3, 4 그죠? 그리고 가운데로 오려면 이렇게 지금 가운데로 왔죠. 다. 자, 그리고 오른쪽을 붙이려면 오른쪽으로 올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게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댓글을 추가하고 싶다 하면 댓글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잘 안 보이나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 메모하기 이런 식으로 붙여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내가 어떤 댓글을 달아놓는 거예요. 이 댓글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는 나중에 친구들하고 같이 여러 명이서 동시에 이 페이지를 작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 혼자 지금 페이지 와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글 닥스가 좋은 게 뭐냐니까 여러 친구들이 동시에 하나의 페이지를 열어놓고 여러 장소에서 같이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문서를 하고 한 다음에 파일에서 저장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동으로 저장되니까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자, 공동작업자에게 이메일 보내기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것을 클릭을 해서 우리 선생님한테 내가 쓴 선생님 메일 주소를 넣고 그런 다음에 선생님 제가 쓴 일기입니다. 선생님한테 일기를 왜 보여주나? 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송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은 선생님 메일로 날라가요. 이런 이 페이지에 링크가 날라가요. 그래서 한 명과 공유함 돼 있잖아요. 지금 선생님하고 이 문서를 같이 이제 공유해서 같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들도 이 구글 다큐멘트를 열고 이런저런 글자로서 일기장 쓰듯이 일기를 한번 구글 문서로 써보세요. 그죠? 아주 재밌을 거예요. 그죠? 매일 같이 하나씩 사진도 넣고 뭐도 넣고 이렇게 하면서 일기를 적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사진 넣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삽입이 있죠. 삽입에다가 이미지가 있어요. 그죠? 이미지 해서 내가 찍은 사진이 있으면은 그 사진을 여기다 딱 가져오면은 이렇게 문서에 이렇게 그림도 딱 들어온답니다. 그죠? 크기도 이렇게
고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일기장을 뭘로 쓴다고, 뭘로 하라고요? 선생님이 구글 다큐멘트로서 일기를 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구글 다큐멘트와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기능들 하나하나도 따로따로 다 설명을 해보겠습니다.